하는 꽃 무늬를 준비했는데요. 이 본을 보시면은 여기에 하얗게 들어가고 빨갛게 들어가고 하얗게 빨갛게 하얗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분홍색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크기는 2와 2인치 반으로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2인치 반으로 이 흐린색이 7개, 빨간색이 6개, 그리고 세모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 보이는 대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먼저 박으면 좋겠죠. 오늘은 머신 킬트긴 하지만 그냥 손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또다솜 되고 난 다음에 공구르기 들어가니까 어차피 손 킬트가 들어가긴 합니다. 예, 두 개씩 연결해서요. 이제 본에 된 대로 전부 박아 보았습니다. 박는 순서는 이렇게 긴 다섯 개부터 해서 이렇게 길이로 먼저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 시접의 모양도 보시죠. 빨간 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빨간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를 잠깐 뜯겠습니다. 네, 요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쪽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 세로 방향의 실잡을 보시면요. 그냥 한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뭐 팔랑개비 전부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네, 그 뒤에 이렇게 데려주면 이렇게 빤빤하게 예쁘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솜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뒷지가 있고, 그다음에 탑해 놓은 거를 이렇게 겉과 겉이 만나게 올립니다. 여유를 두고 해야 이런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 탑은 반드시 다림질해야지 예, 에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핀을 많이 찔러주시고 창구멍은요, 보이는 데 두면 안 되겠고 요런 데다가 창구멍을 두고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예전에 몇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 본을 만드느라고 종이본을 이리저리 붙이고 테이프로 붙였다가 띄었다가 잘랐다가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들 많이 만드시고 또 다 박혔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고 이대로 남은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서
원단 자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 뒷지하고 손만을 자릅니다. 이게 왜 어떻게 파우치가 될까 궁금하시죠? 여기 한 부분은 안 박았습니다. 여기가 창구멍이 되는데 아직 뒤집진 않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바짝 잘라줍니다. 창구멍 있는 데는 이 모서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뒤집을 적에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겁니다. 여기는 똑같은 부분이고 여기는 뾰족하게 껴놓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따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원단 손 뒤집지 놓고서 이대로 이렇게 놓고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알약 처리하는 방식인데 알약스 그죠? 이따가 물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좋아서 그거 못 상관했습니다. 뭐 필요하다 알약 처리하고 못 해보시면 태풍이 지나가고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서 뾰족하게 그러면서 약간 아구리는 이렇게 작아지면서 밑바닥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약간 킬트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킬트 할 때는 이 저희가 시접을 진한 쪽으로 보냈죠. 그러면 안 진한 쪽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는 것 이게 좋죠. 그러면은 이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예뻐집니다. 근데 뭐 급식 필수는 아니고요. 하셔도 좋고요. 큰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작은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깐 퀼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짝 잡아든 기회는 매듭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굳이 줄을 긋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바짝 옆에 하기 때문입니다. 요 옆에 이런 식으로 누벼줍니다.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리면요, 두 번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짓고 그 바로 옆자리에다 해서 딴 데로 떼줍니다. 잡아당기면은 시접이 들어가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한 것을 보여드리면은 약간의 굴곡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공구르기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구르기 하기 전에 이 모서리 잘 안 빼진 부분이 있네요. 이거 안 빼주면 이제 보기 흉해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공그르게 합니다. 여기가 둘이 맞붙는 것인데요. 실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당기면은 매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그르기 많이 해봤죠. 여기 조금 뜨고 이쪽 뜨고 그 원단의 제일 끝부분 둘이 딱 마주칠 부분을 해줘야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안에 걸 뜨든가 또 바깥으로 너무 나와버리면은 그 삐뚤삐뚤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바짝 여기 밑에를 공그르게 합니다. 실을 이렇게 짧은 걸 갖고 제가 공그르기를 하네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실을 아끼지 않는데 옛날에는 진짜 힐팅 실이 아까워가지고 제발 받았습니다. 잘 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아직 형태가 되지만요. 끝까지 안 나와서 그냥 그새 바늘 떨어지네요. 바늘 끼고 다시 하겠습니다. 바짝 잡으면은 딱 잡고 예쁜 바늘 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붙인다. 자, 이렇게 해서 공그르기해서 완성해 보시고요. 요런 크기이므로 필통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안경 이렇게 넣기에 좋습니다. 안경을 넣으면 여기 줄 하나에서 단추 달면 좋겠죠. 예, 예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